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인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재림교회에서는 그리고 제가 배우고 가르친 바로는 이 일은 1780년 5월 19일에 이미 일어난 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1780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 1833년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아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배웠던 대로 이 말씀을 다시금 읽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다를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라는 단어는 토테라는 단어로 그때 영어로는 at that time으로 이 두 사건 29절과 30절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1780년에 일어난 사건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1780년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똑같이 토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에도 분명히 토테라고 하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과 시기적으로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네, 1월 성신은 분명 해, 달, 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성경절을 우리가 1780년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배웠기에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절에서 그때라는 단어 또한 토테로 이 토테가 쓰인 성경절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항상 얘기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이미 우리는 끝난 징조처럼 얘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1780년 5월 19일에 일어난 해가 어두워졌던 사건과 1833년 밤에 별이 쏟아졌던 사건을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 사건은 1844년 재림운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징조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말씀을 따라갈 때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해석과 말씀에서 증거하는 뜻과 해석이 다를 때 저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알던 지식을 쉽게 내려놓지는 않으려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제처가 목회자이며 저희 큰아버지도 목회자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하려고 하면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었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이 제가 가졌던 지식이 틀렸다라고 증명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다시금 말씀을 증명할 수 있다라면, 그 말씀을 택할지 내가 가졌던 지식을 택할지는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예언은 징조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징조는 사인으로 보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영어로 이벤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예언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징조 즉 사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그때마다 주어지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징표이며 징표가 가끔은 사건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 징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징조를 보면 아,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예를 들자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후에 그리스, 로마가 오는 순서가 있는 것은 분명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후에 재림이 있고 첫째 재앙 후에 둘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것을 곧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순서대로 헬라, 로마, 열국처럼 순서가 있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네, 징조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2절을 보신 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벌써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다는 징조였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시나요? 아닙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이 불리며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네, 사실 성경에는 해, 달,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두 성경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보고 흘리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재림 전에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쉬운 답은 바로 달에 있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빛을 내는가 아니면 아예 빛을 내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달이 붉은 빛이라도 빛을 내는 것은 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넷째 재앙의 해가 사람을 태우고 나서부터 다섯째 재앙이 되면 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사할 빛이 없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이 성경절 이후에 모든 성경절에서 해가 다시 밝아진다는 어떠한 성경절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요엘서를 살펴보시면 요엘서 2장 31절에는 분명히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 마태복음에서는 그때의 인조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하셨는데 요엘에서는 분명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져 있고 그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달이 핏빛 혹은 붉은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 어두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성경절이 있지만 그 성경절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 마가복음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토테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기절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해가 빛을 잃자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추위에 모두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어두움에 있을 시간이며 이 사건은 1780년에 일어난 달이 붉게 변하는 그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시기 전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하는 순서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는 분명 환란이 끝나고 나서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일곱 재앙이 내려지고 야곱의 환란이라고 알려진 환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다른 성경절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재림을 보이는 많은 성경절들을 성경통독을 하며 하나하나 기록하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어떻다고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요엘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월은 분명 해와 달이 캄캄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도 위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성경절들은 해와 달이 그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전에 있을 세상의 흑암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지해 주셨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야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은 빛이 없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더욱더 어두워 갈 때 나타나시는 그 빛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눈물나게 보고 싶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 시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성경절들이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해 또한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쳤기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성경절들이 아닐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다섯째 재앙 후에 지구는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일요일 즉 태양을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이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될 사건이 바로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무슨 뜻이죠? 태양이 없었는데 갑자기 빛이 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네, 우리가 기다렸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